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SWOT, SWOT라고 하나요? 어떤 그런 걸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. SWOT라고 부르는지 SWOT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 가지 면이 있죠.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으면, 또 개인도 마찬가지인데,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내재한 강점, 내재한 약점이 있어요.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, 외부적으로 지금 좋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죠. 외부적인 장점이 있고, 외부적으로 주어진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데, 결과적으로 요 위에 거는 내부적인 거, 이거는 외부적인 거.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정적인 거, 왼쪽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거.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기업이나 개인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을 요약해 보면 적절한 대응을 잘할 수 있다.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.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런 필요성은. 저는 오늘 그거를 좀더 매끄럽게 발표하기 위한 장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. 이것은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고요. 한번 볼게요. 자, 먼저 첫 페이지에 갑니다. SWOT 분석표 예시 파일이 어떻게 있어요? 이 페이지 가게 되면 이렇게 전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고요. 내용은 보이지 않죠? 네 개의 점에 대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페이지 다음 하게 되면 1번, 2번, 3번, 4번 여러분들이 각자 쓰시면 되겠죠. 다시 들어가서 다시 저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면 1번, 2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,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있죠. 하나, 둘 설명하겠죠. 다음에 가서 그리고 우리의 강점 이렇게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동시에 1번, 2번, 3번, 4번 차례로 됐는데 스트레스를 먼저 강조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될수 있죠. 다시 뭐 이걸 차례대로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걸 다른 걸 설명하는 중이더라도 2번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가게 됩니다. 이게 일종의 목차 컨텐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. 컨텐츠에서 클릭하게 되면 그곳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2번 하게 되면 가도 되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네 가지를 기능적으로 또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설명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할 때도 편리하게 쓸수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글자나 폰트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